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행 간에 충돌해서 빚어진 논란.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을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권성동 리더십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양비론, 권성동, 장제원 모두 잘못됐다. 지금 권력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당을 추슬러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가 아니냐. 지금 많은 불만과 불안이 있더라도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12여 일 지났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좀 귀찮더라도 구독, 좋아요 버튼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부탁부터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에 도어스태핑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를 했습니다. 48일 동안 대우조선의 하청 노조에서 대우조선을 점거하고 지금 대우조선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손해만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업체의 특성상 이렇게 7천억으로 손해를 계산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뢰도 부분입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훨씬 더큰 것이다 라고 보고, 이 하청 노조들이 어려운 구조상에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뭐 임금 30% 인상, 뭐또 노사 협상에 있어서 단체 협상이 되도록 해달라,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불법 시위는 근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이 부분은 해결해야겠다. 어제도 관계 장관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도록 최대한 뛰어라. 그래서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헬기를 타고 그제로 내려가고 어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48일 동안 지금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고, 필요하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을 갈 수는 없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긴 해야 한다. 그런데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허물고 고리로 해석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의 고민입니다. 국민의힘 전체의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이나 조경태 등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사실은 직무대행으로 오는 것이 당시에는 좀 합리적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정이 변경이 되었다.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6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6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력한 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소위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장제원, 권성동 모두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승리의 1등 공신은 국민이다. 지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은 국민이고 0.73% 진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국민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잘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 앞에서 권력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직무대행 체제는 일단락이 된것 아니냐. 장제원과 권성동 굉장히 뭐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권력 투쟁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줬으면 되겠느냐,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있기 전부터 많은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걸 거리로 봐야 하느냐, 사고로 봐야 하느냐,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들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본 것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는 없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출범을 했는데 정치라는 건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환경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옮겨왔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은 당규에 그렇게 자꾸에만 얽매여서 이렇게 무조건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가야 하느냐. 그 다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한다? 이게 지금 정치 현실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정치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당의 정치 활동은 그런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그 다음에 받게 되는데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 정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된 관례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위기다. 이준석이 승복도 불복도 하지 않고 저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뭐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준석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결정이 흔들릴 수는 없다. 변화가 생길 수는 없는 부분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고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 권성동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성동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의 무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권성동의 무능, 권성동의 잦은 실수, 굉장히 큰 실수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권성동 리스크의 발목이 잡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그 이어지는 직무대행 체제, 그것은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6개월을 갈 수는 없다. 당 내부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고 당 내부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허물고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기현이 얘기하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은 당규상에 직무대행 체제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대위를 꾸려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도 9월이나 10월쯤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국민의힘이 역동적이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대우조선 관련해서 관계 장관들에게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관계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뛰어라. 그래서 지금 장관들도 언론에 활발하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는 굉장히 절제된 말을 내놓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말 그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퍼붓고 있는 좀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맞서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이런 쪽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쪽으로 가게 되면 양쪽 모두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당대표의 8명이 출마를 하고 최고위원회 17명이 출마를 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재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지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전당대회 분위기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양비론이나 권성동 대행체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해석을 했다가 다시 바꾸는 것이 좀 찝찝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 환경은 급변하는 것이다. 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준비해도 2개월 뒤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 비대위 체제로 옮겨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